민주당은 혁신하는 분위기가 없습니다. 혁신할 이유가 없겠죠.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. 그 사람들의 유일한 지금 꿈과 희망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구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정치는 고려하지 않아요. 상황은 되게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. 뭐 60%가 부정층이야. 난 공천만 받으면 다음번에 될 거야.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나왔습니다만 야, 잘못하면 민주당 다 대선밖에 없겠다. 대선 이상밖에 없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.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혁신은 내부로부터 적어도 30% 이상은 바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본으로 깔려야 네. 기본으로 깔려야 적어도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네. 많이 들어요. 네. 좀 그렇지 않게 되면 민주당도 계속 악수를 줄 가능성들이 꽤 있다. 꽤 있다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튼튼하지 않다. 민주당의 예. 모습들이. 그래서 혁신에 대한 주문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. 혁신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안 해요. 왜냐하면 혁신을 하게 되면 내 목에 칼을 대야 되거든요. 혁신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뼈를 깎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.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건 뭐겠습니까? 인적혁신이 가장 기본이에요. 제도혁신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별로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적혁신을 해야 돼. 인적혁신은 뭐예요? 내 목에 내 스스로의 칼을 대겠다.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도 칼을 댈 생각을 하지 않고 네. 있죠.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소위 칼을 들고 싶어도 칼을 못 드는 상황이 이런, 이런 아주 좀 고통스러운 네. 지금 상황, 일련의 상황 자체가 네. 윤석열 정부에겐 매우 예를 들면 안 좋은 구조입니다만 네. 그렇다고 대한 세력들은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우 어두운데 빛은 잘 보이지 않는 네. 상황 뭐 이제부터 그래도 새벽이 오면 언젠가는 빛이 태양이 뜨겠죠 뭐 그런 네, 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결국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압박하고 네. 압력을 가해야지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하신 30%대고 60%대가 계속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이 바꾸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존 노크나 존 노크나 그다음에 이제 그 토머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네. 이 폭정을 벌이더라도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나라를 엎질 않는다.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그걸 때려 엎는 건 이건 제 얘기한 존 노크랑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때려 엎는 건 권리이자 의무다. 명문화돼 있어요. 독립선언문하고요. 그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문화돼 있어요. 야, 나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권력이 존재하는데 그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. 근데 계속 그래? 그걸 내비로 둬? 싸우는 건 권리야. 근데 안 싸우는 건? 그건 예를 들면 의무를 갖다 방기한 거라고 얘기했어요. 제가 볼 때는 1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권리이자 의무를 맞아요. 행사하겠다고 국민들이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예. 매우 높다.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땐 거기에 수혜를 민주당이 보려고 하면 안 된다. 오히려 가장 앞에서 싸워나가면서 뼈를 깎아야 된다. 좀 그래야 예를 들면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국민의 좀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?